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부의장 후보자 순으로 차례로 정견 발표를 듣고 대표의원 주장인 저의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청정치가 나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4.3 초유의 여야 공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적폐등의 협치를 적극 지원하고 여야 대표단이 주도한 필요한 것들로 꽉 채워서 의원님들 곁에서 모십니다. 이자영 의원은 사회 각계각층과 제도권 기관들의 가교 역할을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 사무처를 개편하고 이원장으로 고민을 숨기고 화합과 소통과 합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김판수가 염종현 후보가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민주당을 지키는 부의장으로 저 김판수를 선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선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상 첫 가보동수 의회에서 저 남종섭을 믿고 대표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기쁨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거기에 전반기 의장 후보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출마하면서 연설문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적간두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지위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도는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김동연 집행부와 국민의힘에 동시에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연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단과 국민의힘의 대표단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8분의 의원님 여러분, 특히 초선 의원님들 45분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내 선거로 대단히 또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통성을 부여받는 그런 의장단과 대표단을 선출하는 절차였기에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실 우리 남종섭 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우리 소중한 자원 정승현 의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의장단으로서 함께 대여 투쟁을 또 때로는 협치와 타협 소통을 해 나가실 김판수 의원님의 당선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이은주 의원님과 정인경 의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팀이 됐습니다.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치도 안 보이는 난국을
손잡고 돌파해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78분에 우리 전사가 우리 정권 탈환의 교두보가 되어야 합니다.